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노란색 꽃을 화분에 꽃병에 꽂아져 있는 걸 그릴 건데요. 전체적으로 유리병이기 때문에 좀 어둡게 이 부분을 처리를 했어요. 그 이파리나 이런 것들이 막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둡게 뭐 반다이크 브라운이라든지 그리고 바이올릿 컬러를 좀 적당히 섞은 다음에 그린색을 조금씩 터치를 넣어서 처음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카드뮴 오렌지에다가 약간 번트 엄버 컬러랑 그리고 퍼먼트 옐로우 컬러를 조금씩 섞으면 이렇게 약간 한톤 다운된 그 오렌지 옐로우 빛이 나오거든요. 그 색을 중점적으로 해서 노란색을 올리기 전에 그 색을 이렇게 딱 올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란색이 꽃이지만 그 안에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이라든지 그림자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먼저 채색 아닌 이렇게 터치로 진행을 하면서 시작을 하면 나중에 밝은 부분 이렇게 터치 넣으실 때좀더 수월하게 잘 올라갑니다. 배경색은 화이트에다가 바이올릿색이랑 울트라마린 블루 그리고 번트엄버 컬러를 좀 적당하게 섞어서 이렇게 쓱 약간 잔잔한 그런 퍼플색이 감도는 컬러로 시작을 해봤고요. 그래서 노란색은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색을 입혀봤습니다. 그다음에 붓을 바꿔서요. 퍼먼트 옐로우 라이트 컬러예요. 이 컬러를 살짝만 카드뮴 오렌지를 섞어서 한이 정도만 듬뿍 이렇게 바르면 좋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림 스타일보다 약간은 두껍게 이런 식으로 올라서 터치로 올려줄게요. 그래서 꽃잎이 뭔가 좀 살아있는 듯한 그런 터치감이 날수 있도록 네, 올립니다. 적당하게 좀 이런 부분은 그냥 좀 옐로우 톤이 강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그냥 옐로우 색을 이렇게 통째로 저처럼 이렇게 덩어리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올리셔도 돼요. 이렇게 미끄러워서 잘 점착이 안 되는데. 그럴 때는 약간 붓을 끝에를 이렇게 누르면서 해주시면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약간 제 옐로우색은 물감 튜브에서 딱 짜낼 때 되게 좀 다른 컬러에 비해서 좀 굳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되게 끈적대거든요. 근데 그 끈적대는 느낌을 좀 살리겠습니다. 붓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밀어 돌리면서 지금 제가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화이트 부분의 여백을 다 메꿨어요.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메꿨다면 이제는 조금씩 잔 터치로 들어갈 건데요. 이 정도 중간 제가 생각할 땐 중간 톤의 옐로우 톤이 완성이 된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요 정도까지 해주셨다면은, 이제부터는 약간 색깔을 조금 더 밝게 진행할게요. 화이트를. 징크 화이트입니다. 징크 화이트를 좀 섞어서, 굉장히 지금 노란색이, 사실 되게 퓨어한 노란색은 아니에요. 퓨어한 옐로우는 아니고, 지금, 제 붓에 섞여 있는 그런 반다이크 브라운이나 오렌지색이 지금 조금씩 섞여 있는 옐로우인데 뭐 상관이 없고요. 어차피 화이트를 넣어서 좀더 느낌이 밝아 보이는 듯한 자잘한 터치를 그 위에 올리겠습니다. 여기도 막 이런 식으로 하나씩 올린다고 생각하면서 올리거든요.
자잘한 얇은 터치감도 있고 꽃이 한둘셋넷 다섯 여섯 뭐그 정도인데 제가 지금 살짝 이 속에 보이는 이 꽃을 기존에 아까 어두운 섀도우 부분 만들었던 색에다가 살짝만 번트 원버색으로 이쪽 부분을 조금만 누를게요. 속의 부분이 좀 너무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그리고 여기는 가운데 꽃 수술 부분에 약간 브라운 컬러를 찍어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같이 줄기 부분도 같이 비슷한 톤으로 덩어리로 이렇게 찍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꽃병 아랫부분까지 조금씩 신경을 쓰면서 떨어져 있는 꽃잎, 그 그림자까지 흐트러져서 조금씩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약간 쟤는 지금 나이프를 좀 들고 싶은데 밝은 옐로우 톤에 터치를 한두 개씩 조금 자잘하게 넣을게요. 늘 그림을 한 7, 8분 만에 끝내고 나면 제가 사실 조금씩 손을 더 봅니다.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좀더 손보면 괜찮을 것 같은 느낌에. 근데 딱 그렇게 더 하고 싶을 때딱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음번 그림이 좀 기대가 되거든요. 다음엔 좀더 잘해봐야겠다, 마이원. 그날그날 그리는 유아기 때문에 사실 되게 오랫동안 끌면서 그리셔도 원래 그게 좀 유아의 정석이잖아요. 저는 좀 약간 되게 보여서 이렇게 과정을 공유해드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몇분 안에 끝내는 그런 컨셉으로 그리다 보니까 늘 항상 좀더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덜 끝내 보이는 것도 많고 한데 나름의 그런 느낌으로도 과정을 올리니까 여러분들도 저처럼 그냥 조금씩 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진행해도 정말 좋고요. 좀 여유가 있으시면 좀더 의자에 오래 앉으셔서 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하이라이트 부분만 이렇게 붓끝을 이용해서 하지만 되게 물감을 이렇게 덩어리로 이런 식으로 뜨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올라가거든요. 병에도 하이라이트를 살짝만 적당히 이런 식으로 보일 듯말 듯. 꽃에도 살짝씩 뭐 사실 꽃에 뭐 엄청난 하이라이트가 유리처럼 진 않을 건데 저는 이제 나름의 자잘한 터치를 주고 싶어서 그것이 이제 좀 약간 빛을 받는 듯한 그런 터치로 화이트를 써서 올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마무리를 해볼게요. 여기는 남아공 오전 시간인데 새들이 참 많아요.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잔잔한 터치를 조금씩 조금씩 올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한 주도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즐거운 유아 페인팅. 제 다른 채널에 수채화도 있으니까 시간 되시면 수채화도 한번 보러 와주시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